측량 당진의 민요요정 송혜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던 서도 민요 해주아리랑을 함께 배워볼 건데요. 해주아리랑은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불리는 아리랑으로 세마치 장단의 흥겨운 민요입니다. 자, 그럼 해주아리랑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 여러분, 해주아리랑의 느낌 어떠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해주아리랑의 장단, 세마치 장단을 손장단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해주아리랑의 장단은 덩, 덩, 덕, 쿵, 덕입니다. 덩은 양손, 쿵은 왼손, 덕은 오른손입니다. 그럼 손장단을 함께 해보실까요? 덩, 덩, 덕, 쿵, 덕. 덩, 덩, 덕, 쿵, 덕. 덩, 덩, 덕, 쿵, 덕. 한 번 더 같이 해보실까요? 덩, 덩, 덕, 쿵, 덕. 덩, 덩, 덕, 쿵, 덕. 덩, 덩, 덕, 쿵, 덕. 여러분, 민요에는 가요와 다르게 꺾는 소리, 떠는 소리, 굴리는 소리 등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요. 떠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떨고, 굴리는 소리는 식으로 떨고, 꺾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건 떠는 소리고, 이건 굴리는 소리고, 이거는 꺾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민요에는 길고 짧은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배에 힘을 안 줬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불렀을 때는 배에 힘을 줬을 때는 더 맑고 깔끔한 소리를 내고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럼 해주아리랑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저의 소리를 듣고 따라해 주세요. 아리아리 얼쑤 눈물이 난다.
먹다 새소리 풍년이라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돌아가세.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같이 해주아리랑을 한번 더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돌아가세. 여러분, 해주아리랑의 느낌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지도 않고 흥겹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